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만여 명이 임금 차별을 없애고 근무 환경을 바꿔달라며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 중단으로 빵이나 우유 같은 대체 급식이 제공됐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급식 중단으로 빵과 우유로 대체한 학교들. 돌봄 공백으로 단축 수업을 선택한 학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7만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급식을 운영을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체식을 제공을 하거나 해서 이제 아니면은 학사 일정을 조절해서 뭐 단축 수업을 하거나.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 체계, 환기시설 등 급식실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입니다. 사측이 전혀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신학기 때 다시 한번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17개 시도교육감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4만여 명은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걸맞는 임금 회복과 다양하고 균등한 복지 수당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 누구든지 어디든지 안전한 나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모여줄 수 있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엔 7개 차로가 무대로 쓰여 3개 차로만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오가는 차량이 많아 온종일 극심한 정체를 보였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까지 예고돼 크고 작은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